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People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김부식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요. 여기 보니까 삼국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문장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김부식 was a Confucian scholar and statesman during Korea's 고려 다이나스티. 네. 요즘에 고려시대 인물들을 많이 읽어보는 것 같은데 김부식은 자 유교학자라는 것이죠. Confucian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유학자이자 유학자이자 또 정치가가 되겠습니다. 고려 우리나라의 그 고려시대 때의 정치가가 되겠습니다. Known as a skilled writer since youth, he passed the civil service exam in his early 20s. 이제 똑똑하신 분이었네요. 그죠? 아주 숙련된 글을 잘 쓰는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젊은 시절부터 아주 글을 잘 쓰는 명필과 명문장을 쓰는 사람으로 유명했는데요. 20대 초반은 아예 또 이렇게 과거에 이제 합격한 것이죠. 그래서 국가 공무원 시험 오늘로 치면 급제를 했고요. After he read the Chinese history book, Comprehensive Mirror, for aid in governing. 자, 이건 사실 자치 통감이라는 거를 이렇게 우리나라 그 한자로 압축된 표현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죠. 그래서 governing이라는 게 이제 다스리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아주 전체적인 걸 다 보는. 그래서 governing mirror 이렇게 했는데요. 이 중국의 역사서를 이제 읽은 후에 at the age of 40, 40살의 나이에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he set out to compile a book Chronicling Korean History. 우리나라의 역사의 연대기를 정리하는 책을 이렇게 편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His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is the oldest surviving work on Korean history. 그렇게 해서 이 김부식이 정리한 삼국사기라는 이 역사서가 바로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의 가장 오래된 그런 작품으로 남아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지금까지 surviving 한. 자, 관련된 crossword puzzle 낱말풀이 퀴즈 풀어보면서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1번 볼까요? To officially control. 자, 이게 official이라는 거죠. 뭐 이렇게 은밀하게 비밀리에 우리끼리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뭔가를 지배하다, 이렇게 다스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동사죠. govern 이게 되겠고 govern에다가 month를 붙이면 이제 우리가 하는 정부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Number four, to help someone, 누군가를 도와주다, 우리가 뭐 원조하다 라고 할 때 쓴 aid가 되겠죠. aid. 자, 세로 1번 볼까요? Description of events in the order of occurrence.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발생 순서대로 그런 사건을 기술하는 거 우리가 연대기라는 표현을 쓰죠. chronicle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The last one 볼까요? Look at and understand the meaning of letters and words. 자, 말과 글자, 단어와 문자의 의미를 이해하고 보는 것. 복잡해 보이지만 한마디로 읽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To read가 되겠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